유튜브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돼.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슬프죠. 너무 슬프죠. 어떨 것 같아요? 꿀꿀꿀 너무 슬프죠. 못 들었어요. 노지 TV. 안녕하세요. 자, 10분 토론의 뚜빠입니다. 자, 여기 두 분은 오늘 패널로 모신 뚜아와 뚜지입니다. 10분 토론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저희는 100분 너무 길고 10분 정도만 토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분 토론의 첫 번째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얼마 전에 저희가 올린 스마트폰 영상이 있었죠? 거기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언제 사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다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10분 토론의 첫 번째 주제! 네!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은 과연 몇 살 때 사줘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저희 10분 토론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 MC 뚜빠고요. 이렇게 보이죠? 오늘 네. 패널 뚜아 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대표로 뚜아 뚜지를 모셨고요. 저는 중립의 입장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어디 가세요? 자, 저는 중립의 입장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엄마는 노트를 쓰고 있고요. 전 배경화면을 뚜아 뚜지로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물건이죠. 전자기기죠. 하지만 옛날에는 핸드폰이 통화만 할 수 있었어요. 아빠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걸로 게임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필수품이 돼버렸어요. 전작 이제 핸드폰이, 그쵸? 스마트폰이. 폴더폰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요즘에. 모두 다 이제 액정이 큰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 스마트폰을 과연 우리 아이에게 몇 살 때 사줘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 대표로서 우리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이 뭔지 알아요? 네, 핸드폰이요. 핸드폰은 뭐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화할 수 있고, 유튜브 볼 수 있고, 게임할 수 있고.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앵무새인가요, 혹시? 좋아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몇 살 때 사야 될까요? 일단은 뚜아님부터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왜 핸드폰이 필요하죠? 그냥 필요해요. 그냥 필요해요? 네. 왜죠? 쓸 때가 있어가지고. 어디다 쓸 건데요?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말하면 토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이걸. 그러면 핸드폰을 사줄 수 없어요. 네. 자,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분들도 주목하세요. 오늘 결론 납니다, 이거. 네? 주목해 주십시오. 딱 결론 납니다. 자, 말해 주십시오. 쓸 때가 있는데요. 집에서 쓸 때가 있어요. 집에서 쓸 때가 있다고요? 뚜지한테 뭘 보여줘야 돼. 신기한 걸. 뚜지한테 신기한 걸 뭘 찾아서 보여줘야 된다? 네, 심각한 건 아니고 신기한 거. 신기한 거. 그러기 위해서 핸드폰이 필요하다? 제가 일단은 그거 봐. 나도 핸드폰 있잖아. 자, 잘 들었고요. 아, 뚜지는 몇 살 때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8살 때 똑같이 초등학교 1학년이네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왜 핸드폰이 필요하죠? 게임이요. 오히려 더 사주면 안 되는 이유가 되었군요. 저는 유튜브요. 유튜브 보려고, 게임하려고. 저도 유튜브요. 자, 이렇습니다. 일단 아빠 생각은 좀 달라요. 근데 자주 유튜브 보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봐봐. 핸드폰을 사줬는데 아빠가 핸드폰 사줬어. 근데 유튜브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돼.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슬프죠. 너무 슬프죠. 어떨 것 같아요? 꿀꿀꿀 너무 슬프죠. 못 들었어요. 아빠가 핸드폰을 사줬는데 유튜브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돼. 오로지 전화만 돼. 너무 싫어. 그건 너무 싫어? 자, 이렇습니다. 안 돼, 너무 싫어.
자, 그렇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조차 핸드폰으로 전화의 순 기능은 생각을 안 하고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얘기하지 말자. 아빠 자, 유튜브에서 운동하는 건가 봐요. 자, 아무튼 유튜브, 게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선뜻 사주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저기요, 카톡 왔어요.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고구마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전화기가, 이게 전화기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때문에 까먹었단 말이에요? 불이 났을 때 어디 전화해야 돼요? 119. 119. 만약에 길 가다가 119. 어디 불이 나는 걸 봤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19에 전화해야죠. 어? 내가 핸드폰이 있었지? 119. 어? 소방관 아저씨, 여기 불이 났어요. 이것이 바로 전화를 쓰는 방법. 재밌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재밌겠다. 불이 났는데 왜 재밌나요? 아니, 전화하는 게 재밌다고요. 전화는, 그러니까 이거는 재밌는 게 아니라 얘 두 개 하고 두 낙사한 거예요? 아니요, 불이 이렇게 나는 거는 절대 재밌는 게 아닙니다. 예? 불이 났을 때는 알려줘야 소방차가 빨리 와서 불을 끄죠,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분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라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저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린 엄마 마이마입니다. 와! 박수 안 쳐주세요. 네! 네. 아, 또 이렇게 또 그 크리에이터 마이린의 어머님이시자 또 채널을 네. 또 운영하고 계시는 또 마이맘님께서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뚜아뚜지와 함께 스마트폰 과연 몇 살 때 아이들에게 사줘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네. 토론 아닌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부모님의 이제 선배님으로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처음 키우다 보니 이걸 잘 몰라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자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뚜아뚜지가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고 하나요? 아, 갖고 싶다고는 하는데 지금 사줄 생각은 없고요. 갖고 싶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아이들이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저희야 뭐 어렸을 때는 뭐 그러지 않았지만은 요즘에 워낙에 또 이제 또 세상이 또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을 또 사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과연 초등학교 뭐 몇 학년 뭐 몇 살 때 사주는 게 적절할지 네. 제가 한번 조언을 구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우, 저는 제 대답은 왠지 쪼드지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네네. 제 귀 막아주겠습니다. 엄마로서는 진짜 네. 되도록이면 늦게 사주라고 하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늦게. 네, 부모 입장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되도록이면 늦게. 이모가 네네. 되도록이면 늦게 사주라고. 아니요. 자, 잠깐만요. 자, 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네네. 정말 스마트폰을 사주는 순간 네. 항상 스마트폰과 이렇게 딜을 해야 되고 막 신랑이도 해야 되고. 아, 제가 마이린 영상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근데 마이린은 스마트폰을 언제 샀죠? 마이린 한 3학년 때부터 고모가 물려줘가지고 3학년. 본인 명의로 배송한 거는 아마 한 4학년 때 처음으로 해준 것 같아요. 전화가 되도록 해준 거는. 4학년 적절한 시기. 근데 이제 네.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시기가 낮아지다 보니. 낮아져. 네. 그리고 네네. 여자친구들은 네. 스마트폰을 더 잘 사용하거든요. SNS나 뭐 이런 거 사용하면서. 아, 여자친구들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도 하고. 아, 공신폰. 제가 마이린 영상에서 공신폰 봤는데 그런 건 어떤가요? 공신폰이요? 공신폰 아주 적절하죠. 아, 적절한가요? 전화밖에 안 되는 거. 네, 앱도 못 깔고. 아, 네. 근데 아마 친구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쵸. 또 비교도 당할 수도 있겠네요, 학교에서. 네, 근데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 참고하도록 하고요. 네, 네. 잘 고민해보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 뚜아뚜지 마이마 이모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마이린의 엄마 마이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스마트폰은 최대한 늦게 사줘라.
최대한 늦게 사주래요. 그게 맞는 건가? 아닌가? 그러면 내일 사줘. 내일은 무슨 내일이에요? 올해는 새로 생각이 없어요, 저도. 카톡은 아주 이제 아빠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버리니, 어? 그럼 이제 핸드폰을 사주면 또 얼마나 또 그걸로 협박을 할 거야, 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네? 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아이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해서 이 문제의 종결을 시켜버릴게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무슨 선생님? 전화를 해본다고요. 기다려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박수 한 번. 자,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현재 초등학교 방금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네네. 엄마입니다. 와, 선생님 인사드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아이고, 선생님께서 또 이게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또아또지와 함께 아이들에게 네. 스마트폰, 핸드폰 몇 살 때 사주는 게 가장 적절할까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전에 이제 학부모 한 분과 또 전화 연결을 해서 이제 통화를 나눴고요. 이제 네. 그분께서는 최대한 늦게 사줘라 라고 이제 말씀을 저희한테 의견 주신 부분이고 이번에 네. 이제 선생님과 이제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일단은 저는 네네. 초등학생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일단은 네. 일찍 사주면 네. 안 될 것도 같지만 네. 일단은 학교 끝나는 시간이랑 아이들의 동선, 뭐 학원 동선들을 네. 확인하려면 네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사줘야 된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얘들아, 이 선생님의 말은 8살 때 사줘라. 빨리 사줘라. 이 말씀 같아요. 어때요? 마이마미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마이마미모는 늦게 사주라고 했지만 이 선생님 이모는 빨리 사줘라. 하지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 생겨요? 아, 기다려보세요. 아, 조용해 봐.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네네.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네. 이거는 네. 엄마 아빠와 같이 이제 약속을 정하고서 네. 그리고 동선을 알려주는 그런 안심 알림이용으로 이제 일찍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네네. 휴대폰을 맨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그건 반대고요. 네네. 그리고 두 아이 엄마로서 저도 네. 초등학교 입학 동시에 사줬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어떤 핸드폰을 네. 사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냥 아무 기능 없는 키즈폰이요. 키즈폰. 네. 키즈폰 혹시 뭐 유튜브나 게임 되나요? 아니, 안 됩니다. 아, 전화만 되나요? 네, 그리고 뭐 네이버 사전이라던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용도로 단어 검색이라던가 할 수 있는 네네. 학습적인 거는 근데 왜 아빠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희도 참고를 좀 해야겠군요. 동선을 네.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조금 심심해. 근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혹시나 이제 입학을 해서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약간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물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자랑도 하고 옆에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검색도 하면 부럽긴 하지만 네네. 또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그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만지작거리고 꺼내보게 되고 집에서까지 이게 이어지니까 최대한 늦게 사주면 네네. 좋기는 한데요. 아이들이든가 뭐 일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 안전하게 안전한 목적으로 알림이 용도 정도로 일찍 사주는 건 찬성입니다. 아,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빠가 똥 해놨어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그러면 키즈폰으로 시작을 해서 혹시 뭐 초등학교 네. 한 몇 학년쯤에 그냥 정식 핸드폰으로 사주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저는 5학년에서 6학년 들어가는
그쯤이요? 아, 5학년에서 6학년쯤. 네, 왜냐면 네네. 중학교 들어가서 입학 선물로 사주면 네. 중학교 때 또 적응 안 하고 적응 못 하고 휴대폰만 또 바라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 미리 또 어떤 세계인지 또 경험할 수 있게 일단 아이폰이나 그런 종류로 일단은 하얘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만 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5학년, 6학년 정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근데 수학교진은 언제 갖고 싶어 하나요? 네, 8살 때 초등학교 지금 사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사주세요! 8살 때는 꼭 갖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뭐? 자. 뭐? 자. 휴대폰 사주라고? 유튜브 안 되고 게임 안 된다고? 뭐? 전화만 된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기서 결론을 못 내니까 뚜뚜가 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자. 여러분 댓글로 많이 좀 의견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 보고서 오빠 사주는 거지? 다 보고서 제가 결정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분 토론은 여기까지고요. 바통을 우리 뚜뚜가 여러분들에게 넘깁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기 이렇게